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해당 시도 출신을 일정 비율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범위를 시도에서 충청권 전체로 넓히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서 옮겨온 충북 1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채용한 지역대학 졸업생은 모두 32명. 18%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 덕분이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충북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충남과 세종, 대전 지역 대학 졸업생에도 분호가 열립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채용 범위를 넓히고 채용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예외 규정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 광역화가 우리 충청권 전체도 이기고 충북에서 장기적으로 이기다 하는 데 공감을 같이 하게 돼서 충북에 도움이 될까? 현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세종 19곳, 충북 10곳, 충남 2곳입니다. 대전은 법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뿐이어서 한 곳도 해당이 되지 않고 세종도 대상기관이 19곳이지만 예외 규정 때문에 지난해 채용 실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충북이 채용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전을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 규정도 완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북 출신의 채용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이상 되는 11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 공공기관까지 포함되면 10배 이상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이를 우리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법령 개정에 관한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부에 제출한 충청권 4개 시도. 국회 국토교통위도 앞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어 광역화는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